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중구청 기자단의 이정진 기자입니다. 근대 네. 골목 투어가 지금 뭐 벌써 시리즈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1코스 순종 한계 억압기를 하게 되었죠. 네. 지금 이번에는 1코스 중에서 시작 부분인 경상강연공원과 그리고 근대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희움 그리고 종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근대 골목 투어 해설사이신 배명수 해설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거 1코스 요거는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근대 골목 코스 중에 1코스 시작 지점이죠. 여기 중앙에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 공원이라고 했는데 자, 이 공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출발합니다. 네. 네, 이곳은 하마비인데요. 경상 가명 정문 관풍루에 앞에 있었던 하마비인데 절도사 이하 개하마라고 돼 있고요. 말을 타고 오던 사람이 정문 앞에 와서 절도사 이하의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라는 그런 안내문이고 요즘은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시는데 잠시 내려서 걸어서 천천히 둘러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건물은 경상 가명 안에 남아있는 두 채의 건물 중에 선화당이라고 하는데요.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은 팔도 체제 하에 지방의 행정구역이 있었죠. 그 중에서 경상도를 관할하는 감령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건물하고 뒤에 있는 건물은 상당히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지금 사적 538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경상국도 도청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추구기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추구대가 원래 있었는데 이 추구대 또한 서울의 기상청으로 1950년대에 옮겨가고 저희는 여기에 추구대가 있었다는 그 모형만 자리만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건륜 경인년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경인년이 시대로 보면 영조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갔던 우리의 추구대가 올해 2월 달에 국보 330호로 지정이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구대가 어찌하여서 선화당 관찰사가 근무하는 집무실 바로 밑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의 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찰사가 근무하는 바로 서마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구대는 그러면 경상도에는 요거 한 대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상도의 최고의 어린 관찰사가 근무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은 부산이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조선의 팔도 체제에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중에서는 가장 큰 고을이 바로 대구였죠. 자, 이곳은 대구시 유형문화재 2호로 징천각이라고 합니다. 관찰사의 처소로 쓰였던 건물이고 규모도 상당히 커서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남아있는 건물 중에 굉장히 규모가 큰 건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징천각은 유일하게 이곳에만 남아있어요. 돌아갈 곳은 있었지만 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고 김순학 할머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곳은 희움 위안부 역사관인데요. 이 희움이라는 뜻은 희망을 꽃피움이라는 뜻이에요. 김순학 할머님의 재산 5천만 원이 그 씨앗 기름이 돼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희움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라라는 유언을 한 김순학 할머님의 전 재산 5천만 원이 씨앗이 돼서 건립한 대구 희움, 즉 위안부 역사관인데요. 사실을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게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서 뭐 모든 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고, 우리 대구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위안부 역사관이 지어지게 된 2015년에 개관한 역사관입니다. 그중 여기 1층은 생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그 기록물들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또 안뜰에 있는 나무, 그리고 2층의 특별 전시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가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산가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적자는 붉을 적자를 쓰고요. 적사는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고 해요. 우리의 적은 일본이죠. 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2층인 이곳이 바로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행사가 있을 때 또 저 마당이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마당에는 기획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획 전시가 있을 때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대로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 전까지 있었던 김순학 할머니의 그 기획 전시 소식들과 그 사진들이 있네요. 네, 이 학교는 종로 초등학교입니다. 1900년도에 개교한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그리고 이 학교는 졸업생이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여기 보이는 분이 바로 동무 생각, 오빠 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선생과, 그리고 또 고향 생각을 작곡한 현재명 선생 등이 이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자, 이 종로 초등학교는 또 저기 보이는 저 큰 나무가 있는데요. 저 나무는 회화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의미가 뭐냐면 최재우 나무라고 하는데요. 경상 가명 시절에 가명에 감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감옥에 바로 동학 사상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이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저 나무가 최재우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의 모든 그 고통과 시련을 다 알고 있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이름을 붙여서 최재우 나무라고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이 종로 초등학교 담벼락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습과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익히 아는 얼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알아볼 수 없는 인물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관순 열사의 얼굴은 다 잘 아시죠. 또 우리 대구하고 관련된 여성분이 바로 권기옥 여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죠. 자, 이 비행 자격을 따는 그 목적이 바로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가서 일본 천황이 있는 곳에 또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여류 비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상화 시인의 형수이자 이상정 독립장군의 부인이기도 하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과 과정에 이 권기옥 여사에 대한 그 주제로 해서 니 꿈은 뭐이가 라는 걸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소설책이나 또 어린이 도서, 꿈을 쫓는 아이, 또 날개 옷을 찾아서 등등의 권기옥 여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활약상을 종로 초등학교 담벼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1932년에 지어진 조선 식산은행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함께 조선의 경제 침탈에 앞장섰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산업은행으로 사용을 했고, 2011년도에 대구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개관을 했죠. 자, 이곳에 가시면 대구의 근현대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으로서 오늘 근대골목 1코스 코스를 마치고요. 자,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코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